금강 쏘아리입니다. 가자. 오. 자, 포인트 들어왔습니다. 여울 좋네요. 여기는 금강이고요. 금강 여울 끝머리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된 여울은 또 그렇게 막 흐르는 여울은 많이 선호하지는 않아요. 여울하고 큰 소하고 연결되는 여울 쪽으로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고요. 저녁 피딩, 적당한 저녁 피딩 시간입니다. 저녁 피딩 시간에 얼만큼 쏘가리가 올라와 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쯤부터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공략을 해보죠. 아, 좋아요. 이뻐요. 네. 말풀이 문제, 말풀이. 물론이 조금 없는 곳은 그래서 말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된여울을 쓰고 있습니다. 된여울 65SP. 아, 날파리도, 초파리도 왜 이렇게 많아, 얼굴에. 지난주에 큰 쏘가리 잡은 자리는 이제 여울 끝머리긴 한데 이제 비슷하죠. 여기는 여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여울 중간 이런 이제 턱쯤, 여울 끝머리쯤, 그리고 저 아래쪽은 소와 연결된 물오름이 있는 곳. 약간 그렇게 구별해서 확률을 좀 줄여나가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낚시 해보다가 아무래도 물오름이 좀 빠르고 여울의 영향을 받는 곳이니까 여기서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면서 어디가 좀 확률이 좋을지는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큰 사이즈들은 낮 시간에는 조금 아래 쳐져 있다가 여울로 바짝 올라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한두 마리씩 나와보면 훨씬 짐작하기가 좋은데 아직까지는 물질이 없으니까. 낚시하기는 괜찮네요. 말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름도 너무 드세지 않고 색깔도 좋고 수온도 좋고 있으면 건드릴만한 그런 상황과 물색입니다. 후덥지근하고 비오기 직전에서 좀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고요. 여울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볼게요.
소화를 공략할 때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노를 쓰거나 낮낚시에 그리고 또 특히나 촬영할 때는 활성도 좋고 먹이오를 먹겠다고 마음먹은 녀석들 위주로 패턴을 잡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이동도 하고 쳐보고 입질이 없으면 빠르게 빠르게 이동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개인 낚시를 하게 되면 조용히 낚시할 때, 밤 낚시할 때 이럴 때는 또 오히려 한 군데 딱 자리 잡으면 좋다고 생각한 데를 자리 잡으면 이동 잘 안 합니다. 계속 던지면서 좀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낚시를 하죠. 그 상황마다 좀 다른데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오히려 활성도는 좋을 거라고 짐작되는 그런 강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큰 범위를 탐색해 나가는 그런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여울 아래쪽까지, 여울 위쪽부터, 여울 중간부터 여울 아래까지 여울에 올라탄 녀석들이 있으면 바로 툭 할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좋습니다, 지금. 네, 한 가지 나쁜 요소는 풀들이 좀 민호의 바늘에 자꾸 걸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떼어내면서 할 수밖에 없고 돌파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너무 쩔지 않았기 때문에 민호 사이, 네, 그 풀들 사이사이에 쏘가리들이 박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또 흐름이 있는 곳에서는 저킹을 하면 털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털리기도 하고요.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거리는 뭐 어지간해서는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강 건너까지 지금 이런 큰 강에서 강 건너까지 던질 수는 없지만 여울 가로질러서 강심 넘어서 충분히 비거리가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무릎까지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적당합니다. 만족하는 비거리들이 나오니까 지금 낚시하면서 보니까 말풀이 많아서 수심은 뭐 1미터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말풀이 많아서
또 말풀에 걸립니다. 조금 쉬고. 나이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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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 왔습니다. 오, 굿 사이즈 굿 사이즈. 중간중간 말풀이 있어서 감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빠르게. 오케이. 자, 반을 제대로 박혔습니다. 자. 우. 빠진다. 자. 오, 빠질 뻔했어요. 자, 아, 예쁘다. 된여울 유고 SP. 앞반을 박혔었는데 들어올리면서 빠질 뻔했어요. 아, 예뻐. 27, 8 정도? 산란에 참여했던 놈이고 회복하면서 다시 여울로 올라타는 그런 녀석입니다. 아, 좋아요. 사진 한 장 잘 찍어보자. 사진 찍고 보내드릴게요. 요새 크랙 타이거가 잘 먹네. 응? 계속 크랙 타이거야. 지금 금색을 쓰다가 크랙 타이거로 덜컥. 소갈에 된여울 유고 SP. 될 놈은 되지요. 아, 멋진 녀석. 자, 돌려보내겠습니다. 오케이. 자, 1일 1소. 아, 1조 1소. 1일 1소는 아니고 1조 1소. 자, 좀 멀리서 나왔어요. 예, 근데 뭐 멀리도 가까이도 의미가 없는 게 여울이 전체가 쭉 퍼져서 나가는 여울이기 때문에 몇 번의 입질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줬습니다. 떨어지는 거 그냥 때렸어요. 말풀만 약간의 당해졌는데 말풀도 그다지 아직 쩔지 않아서 조금 더 뜨거워지면 아마 말풀이 이제 쩔어서 낚시가 어려울 텐데 적당한 돌파가 가능한 저 정도 사이즈들은 패턴으로 잡고 그 근처에서 낚시를 해도 돼요. 저거보다 조금 더 작아지고 20cm 초반 이런 것들은 패턴으로 잡고 낚시를 하게 되면 여기 끝에 하루 종일 그런 녀석들하고 씨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정도 되면 아, 좀 큰 녀석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산란을 마치고 회복 단계에 들어선 녀석이기 때문에 산란에 참여했던 녀석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얘들한테 이게 볼륨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복 단계에 있는 녀석들이 너무 큰 것보다는 약간 작은 녀석들을 탐하는 게 민호치기 딱 좋네요. 민호치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수심이 깊어가지고 부하가 걸리지도 않고 적당한 비거리만 던져서 쭉쭉 끓으면 딸려오는
오케이 오케이 굿 사이즈 굿 사이즈 오케이 오케이 자 나이스 어가리 이것도 어 제대로 먹었습니다 어 굿 사이즈 자 끝이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자 우치 오 삼자 자 굿 킬로베이트 된요울 민호로 만나는 멋진 금강 삼자 쏘가리입니다 나이스 나이자 어, 앞바늘 뒷바늘이 제대로 다 한번 꽂혔어요 네. 우악스럽게 확 덤빈 거죠 네. 자 해소했습니다 30 정도 돼요 쏘가리 멋지죠? 킬베이트 된요울로 만난 금강 쏘가리 가자 오. 물이 이렇게 좀 얕아지면서 강폭이 약간 좁아지는 느낌이 있는 그 턱 쪽에서 멈춰서 약간 흘리는데 톡 재밌네요 전체가 소도 아니고 여울도 아니고 물골도 아니고 약간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해야 돼요? 물골도 없는데 밋밋한데 물 유속이 좀 묵직하게 흐르면서 여울 끄트머리가 계속 이어지는 근데 저 아래쪽은 소긴 한데 이 자리는 그냥 여울 런이라고 해요 런 여울이라기보다는 약간 유속이 느리고 그렇다고 해서 소도 아니고 물골도 없는 밋밋한 플랫지형이고 그러네요 중간중간 이제 타이어만한 돌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 그 말풀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은신처가 많지 않으니까 타이트하게 그 은신처들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빠르게 탐색하는 그런 능력들이 아 건드렸는데 아 툭 건드려도 빠지네 이렇게 되고 네. 바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빠지네 툭 건드렸는데 멘트에 신경 쓰다 쏘가리를 못 잡는구만 딱 이 자리는요 된여울 자리네요 된여울 민호우 자리네요 수심 1m 내외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된여울이 바닥을 툭툭 치기도 하고 약간 뜨기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속이 있는데 유속에서 까지지도 않으면서 딱 밸런스가 지금 타이밍이 맞는 그런 민호우입니다 라인을 오히려 너무 0, 4, 5, 4, 5에 뭐 3LB 목줄 이렇게 갖고 오면 이런 데는 민호우 다 뜯겨요 말풀 걸려서 다 뜯기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0, 8, 5에 뭐 8LB 정도 믿음직하게 감아가지고 오시면 또 큰 거 걸었을 때 애들이 말풀에 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약간 강제 집행하는 느낌도 필요합니다 큰 거 걸었는데 말풀에 감아서 놓치면 아쉽잖아요 너무 라인을 가늘게 쓰는 것만이 뭐 미덕은 아니죠 예. 약간은 좀 투박할 정도로 투박한 느낌 있을 정도로 좀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내려가 볼게요 바닥이 그렇게 은신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두세 번 반복하면 거의 반응을 한 번씩 보이 물든 못 물든 반응을 한 번씩 보인다고 보고 조금 빠르게 얘기합니다
민호로 한번 바꿔볼게요. 킬빗으로. 자, 킬빗 65SP입니다. 오히려 킬빗이 다운스트링 캐스팅하기가 좋네. 저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밑으로 던져서 끌어오기가 좋네요. 딱 적당하게 액션이 나오네. 오케이. 맨 얘기 이제 하나 들었어. 비거리 좋고. 오케이. 이 녀석 쫓아오는 걸 봤어요, 제가. 자. 킬빗 65SP에 만난 작은 녀석. 귀엽습니다. 뒤에서 번쩍번쩍 쫓아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속도를 맞춰줬더니 조금 망설이다가 톡 하고 옵니다. 귀여워요. 아~ 겁은 내면서, 눈동자에 겁은 잔뜩 들어있는데. 응? 자, 얼른 돌려만 할게요. 바늘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바늘이 관통력이 좋네요. 자, 킬빗 65SP로 만난 쏘액입니다. 자, 갑시다. 다양한 개체수가 저렇게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예. 왔어. 아이고, 어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자, 미노우를 바꾸니까 킬빗 미노우의 작은 녀석들이 덤빕니다. 킬빗. 예. 귀여워요. 자, 돌려보냅니다. 요거 해석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노우 바꾸니까 안 나오던 자리에서 확실히 볼륨감이죠. 예, 킬빗하고 덴여우라고 같은 유고지만 볼륨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작은 녀석들이 못 먹다가 킬빗으로 바꿔주니까 바로 연달아서 두 마리가 나와주네. 바닥에 붙여보겠습니다. 수심이 조금 더 나오는데 조금만 더 바닥에 붙여볼게요. 여울에서 5-6MD 약간 저는 안 쓰는 스타일인데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바닥에 좀 붙이면 좀 예민한 녀석들이 덤빌 수가 있으니까. 아까 활성도가 좋더니 어느 순간 좀 좋지 않아졌어요. 자, 카이저 56MD
어두워지네요. 이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을 안 먹었더니 허기 가져요. 점심을 걸르고 뭐 좀 정신없이 다녔더니 허기 가져서 요즘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하기 전에 철수합니다. 자, 오늘 킬베이트 민호 4종을 여름에 쓸 여울용 민호 4종,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사용했던 킬라이저하고 타이가 65SP 그걸 플러스하면 뭐 촘촘히 여울 공략할 수 있겠죠. 요거에 뭐 또 여러가지 민호도 다양하게 사용하면 즐거운 여름 낚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무리합니다. 들어갑니다.